뚫리기 전까지는 뚫린 게 아니다. 그리고 이탈하기 전까지는 이탈한 게 아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자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명신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009900입니다. 현재 시각은 8월 4일 수요일 3시 19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동시호가 마감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떤가요, 여러분들? 네, 생각보다 저항이 거세죠? 화요일? 어제도 34,000 주변까지 갔네요. 어제 분명히 영상을 찍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되었길래, 이게, 9시, 찍고 내려왔네요. 찍고 내려왔어요. 현재는 어떤 방식으로 보고 있냐면은, 그냥 기준은 차트입니다. 뭐, 만약에 이제 명신산업이 또 다른 어떤 뉴스나 이슈가 뜨면은, 그걸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은 특별한 뉴스가 없기 때문에, 차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이 안에서 또 박스가 하나 또 만들어졌어요. 네, 또 이 안에서 박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트레이더들이 저라면 어떻게 할 거냐면은 딱 박스는 이제 정의가 뭐죠? 정의가? 네, 정의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세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고 여기서는 매도세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누구나 다 알죠, 이거는. 그러면은 왜 여기서 매수세가 발생이 되냐면은 매수세의 발생 이유 손절이 이 박스가 이탈하면 손절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데서 매수세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매도세가 출해되는 이유는 올라가면은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은 당연히 저항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제 저항이 될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보겠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박스를 돌파하게 되면은 요런 데를 벗어나게 되면은 새로운 시세를 뿜어줄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근데 반대로 올라가면은 일단 매도세가 출해되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굳이 매수 관점보다는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내려오면은 이런 구간은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여기 이날 7월 29일 날 터치했을 때 말씀드렸던 내용은 그거였죠. 그냥 이런 구간들을 사실 이제 이 안에서도 이제 지지와 저항이 상당히 뚜렷하니까 며칠 정도 횡보하는 게 좋다. 이탈하지 않고 특별히 이탈하지 않고 좀 횡보 정도? 제가 원하는 그림은 한 이 정도 그림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기준에서는요. 근데 보시면은 매도세도 상당히 강하고요. 일봉상 이런 저항대에서 이런 캔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시장 참여자들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해요. 언제까지 부담스러워하냐면은 이런 데로 돌파하기 전까지요. 돌파하기 전까지 이런 식으로 돌파하기 전까지는 부담스러워 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데를 뚫을 때는 좀 거래 대금도 터지고 그 다음에 어떤 뉴스를 보통 동반을 하는데 그런 거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겠죠. 아마 시장 참여 관심 종목을 넣어놓고 지켜보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관점으로 조금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흐름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양호하다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양호하다라는 관점이고 그런 데서 좀 횡보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도 말씀을 이런 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물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3층짜리 2층짜리 건물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데를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에너지가 계속해서 뭔가 조금 확실하게 좀 돌파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있어서 뭔가 수렴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사람이라는 게 사람이 이제 뭐 PT를 가든 뭐 헬스를 가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뭐 몇 킬로를 제일 처음에는 몸이 약하니까 몇 킬로 뭐 제일 처음부터 뭐 100킬로짜리를 들을 수는 없잖아요. 천천히 이제 올려가면서 하는 건데 네, 운동 같은 경우에도 그런 올려가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얼마만큼의 체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빠른 돌파봉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죠, 여러분들. 좀 지루하죠, 살짝 지루해지는 시점이죠 지금.
개인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괜찮은 차트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780불대를 열어준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지지와 저항점이 있어서 상당히 뚜렷한 가격대. 아마, 여러 데서 산 사람들이든, 아니면 여러 데서 산 사람이든, 아니면 뭐, 여러 데서 산 사람들은, 1차 목표 주가는 이 정도로 잡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는 매도세가 상당히 출회될 확률이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좋겠죠. 네. 일단, 뭐,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따로는 없는데, 따로 없고, 테슬라도 오늘 찾아보니까 뭐 특별한 뉴스는 안 보였습니다. 네, 그냥. 근데 이제 저도 참 리뷰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이슈가 있어야 좀 재밌는데, 이슈가 너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무슨 할 말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명신산업이 어떤 기업이고, 그리고 어떤 부품을 납품하고 있고, 이런 거는 예전에도 너무 많이 영상 촬영을 했잖아요, 제가. 나중에 좀 올라가면은 그때 조금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더뭐 하는 기업인지 말씀을 드리게 될것 같고요. 네, 좀 힘든 구간이고. 근데 이제 수급적인 이탈이 없다라는 게 특징이죠, 여러분들. 네, 연기금에서도, 네, 3만 5천, 4만 5천, 8만 3천,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투신 쪽에서도 조금, 기관 쪽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거가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가 저항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제 들어오게 되죠. 왜냐면은 뚫을 것 같으니까. 확실하게 뚫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거를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뚫리기 전까지는 뚫린 게 아니다. 그리고 이탈하기 전까지는 이탈한 게 아니다. 네, 이게 이제 박스권의 정의죠. 자,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이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는데요. 네. 8월 2일, 7월 30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56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쭉쭉 보시게 되면요. 네. 미 증시, 다우, 뭐, 나스닥에 대해서 설명이 계속해서 친절하게 다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슈들까지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쭉쭉쭉 내려가다 보시면은, 자, 9시부터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시작한다라고 하죠. 네, 9시로 쭉 가시면은, 네, EDT, 현재가 2,655원 기준 매수, 목표가 2,735원, 손절가 2,510원으로 이제 대응한다 라고 해서 목표가, 손절가가 같이 이제 제시가 됩니다. 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라이브 옆에 AP 트레이더라고 있어요. 테마주 검색기라고 이제 있는데 한번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김용재 소장님께서 AP 테마주 검색기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 새 버전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시장의 주도주나 아니면 급등하는 테마주를 한눈에 빠르게 단번에 볼수 있다라는 점. 자,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저희가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고, 당연히 이거를 보게 되면은 막다 모든 종목을 매수하실 필요는 없지만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를 파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도 파이팅 하셔서 좋은 수익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